안녕하세요, 여러분. 민티런입니다. 최근에 제가 올린 영상에 어떤 구독자분이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달리기 초급자, 중급자, 상급자의 기준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오늘 거기에 대해서 저의 기준, 제 나름대로의 기준을 좀 얘기 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인터넷 찾아보시면 이미 그 기준이 많이 나와 있어요. 보통 10km 달리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4개로 구분을 하더라고요. 4단계로. 그래서 처음에 입문자, 초급자, 중급자, 상급자 이렇게 구분을 하고, 10km를 60분 넘어서 완주하시는 분들은 입문자, 50분부터 59분 때까지 나오시는 분들은 초급자, 40분 때 나오시는 분들, 그러니까 40분부터 49분 59초겠죠, 여기까지는 중급자, 30분 대가 나오시는 분들은 상급자다, 이렇게 좀 구분을 많이 하시는데 뭐 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한편으로는. 하지만 저는 제가 생각하는 그 기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저는 그런 숫자를 가지고 초급자, 중급자, 상급자, 뭐 입문자 나누는 거는 좀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면요, 이렇게 숫자를 가지고 어떤 수준을 나누는 거는 그 운동을 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 그러니까 프로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할 수 있죠. 이런 분들한테는 그 숫자를 가지고 어떤 기준을 매기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처럼 몸과 마음의 어떤 건강, 행복, 또 이제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공부를 더 잘하기 위해서 이런 의도로 달리기를 하시는 그런 분들한테는 이 숫자를 가지고 너는 초급자다, 너는 중급자다, 너는 상급자다 이렇게 나누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내가 달리기를 해서 만족감과 행복감을 충분히 많이 얻는데 누군가가 너는 초급자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다 한계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6분 페이스가 한계인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3분 페이스가 한계인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두 분 다 달리기를 하신다는 건 자기 한계에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한계에 도전하는 사람 그 두 명은 둘 다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둘 다 굉장히 그 이제 박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킵초게 선수가 마라톤 신기록을 세울 때 뭐 대충 달렸겠습니까? 아니죠.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달렸겠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한강이나 다른 곳에서 자신의 인생 기록을 세우시는 그런 달리기 하시는 분도 설렁설렁 달렸을까요? 아니에요. 그분도 이빨 꽉 깨물고 정말 힘들게 엄청나게 고생을 하시면서 달려서 자신의 베스트 레코드를 냈을 겁니다. 이걸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 볼게요. 킵초게는 2시간만 달리면 되잖아요. 마라톤 풀코스를 기준으로 2시간만 고생해서 달리면 되죠. 그런데 뭐 5시간, 6시간 걸리는 분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분은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엄청난 고통과 싸워서 이기면서 무려 5시간이나 6시간 동안 그 고통과 싸워서 이기고 완주를 하고 자신의 기록을 낸 거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그 장시간 동안 고통을 이겨내고 달리신 분이 훨씬 더 대단한 거 아닐까요? 뭐 이거 약간 비약이라고 하실 분도 계시긴 하겠지만, 일단 저는 프로가 아니기 때문에 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분들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기록, 숫자를 가지고 뭐 입문자다, 초급자다, 중급자다, 상급자다 이렇게 나누지를 않고,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나누냐면 몸과 마음의 컨트롤 능력에 따라서 수준을 나누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자신의 몸에 어떤 신체적인 상황이나 아니면은 뭐라 해야 될까요, 페이스 혹은 자세에 대한 이해,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신력,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내가 원하는 강도나 페이스로 자유롭게 달릴 수가 있다면, 내 스스로 몸과 마음을 자유롭게 컨트롤하고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원하는 방식과 페이스로 달릴 수 있다면 저는 그거는 상급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 페이스가 느리다 하더라도 저는 그분은 상급자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자신의 몸에 대한 이해도가 좀 떨어지고 달리기에 대한 자신만의 철학이 아직 정립이 되지 않았다든지, 자신의 자세나 이런 것들, 상황을 객관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든지, 페이스에 대한 감각이 좀 떨어진다든지, 페이스를 유지하고 컨트롤하는 능력이 좀 떨어진다든지, 자제력과 의지력이 좀 컨트롤이 좀 잘 안 된다든지, 또 다른 러너들에 대한, 시끄럽네요 되게, 또 다른 러너들에 대한 이해나 포용 뭐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진다든지,
배려 이런 것들이 좀 다른 러너들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면 저는 그런 분들은 오히려 초급자, 러너로서의 초급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리기를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그리고 달리기의 기록에 포커스가 아니라 달리기 자체를 즐기시고 달리기를 통해서 더 행복하게 살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 숫자에 너무 연연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숫자가 아니라 내 몸과 내 마음의 컨트롤 능력, 달리기 할때내 몸과 내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키우시는데 조금 더 집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달리기 대회에 나가고 승리를 목표로 하고 경쟁에서 이기는 걸 목표로 하고 이 달리기라는 운동을 통해서 생계를 이어나가려고 하신다면 그렇다면은 그때는 기록, 숫자에 좀 집중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얘기 드린 건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사실 좀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저라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너무 뭐라고 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고 저처럼 편안하게 달리시고 즐겁게 달리시고 행복하게 달리는 걸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얘기한 걸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티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